Today we're joined by the two lead actors of a film titled A Family Affair. It just premier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t's roughly about three siblings as they try to mend the brokenness of their past. Today we're joined by the two lead actors, Jang Hye-jin and Tae I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Fantastic. Thank you very much. 저희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먼저 첫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고 첫 인사.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장예진. 태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자 이제 한국말로 오늘은 니나 네나 제목만 들어도 참 따뜻한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작품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삼남매의 이야기입니다. 삼남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엄마의 우편 엽서로 인해서 엄마를 찾아 이제 가는 과정을 그린 얘기입니다. 네. 로드 무비라고 네. 소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실제로 캐릭터랑 나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도 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면이 닮았나요? 실수 많이 하고. 어떤 실수요? 잘 넘어지고, 잘 잃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안 들으세요? 듣는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리고 제 생각대로 그냥 남도 좋겠거니 하고 네. 동생들한테 그렇게 일방적이고 직진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랑 네. 되게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누나입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나요? 이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손이 많이 가시나요? 그 별명을 태은호 배우께서 붙여주셨어요. 손이 많이 가는 누나라고. 핸드폰도 수시로 잃어버리시고. 왜? 핸드폰 요즘 좀 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자주 잃어버리시고 예, 예. 잘 넘어지시고 네. 현장에서 제가 넘어지는 거 붙잡은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나! 안 돼! 두번 정도 항상 주위에 맴돌고 계셨어요. 아 지켜주고 네.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네, 뭘 네. 빠뜨렸을까 네, 네, 네. 손이 가니 많이 가는 누나지만 그래도 좀 러블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사실 아까 저희가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뭔가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가족 같고 네. 네. 사실 저는 태인호 배우님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미생이라는 작품에서의 그 기억이 커서 그러니까 뭔가 잘 괴롭히 것 같고 그런 분도 네, 있습니다. 저 근데 너무 지금 거리감이 있어서 정말 러블리하고 네. 이렇게 촌놈일 수도 없고 예. 아날로그적이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네, 네, 말도 네. 너무 미생의 그분과는 다른 분이에요. 네. 제가 서울만 하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역할이었으니까요. 두 분의 호흡 좋은 것 같지만 약간 인터뷰에 없으면 약간 섭섭한 코너가 있어요. 소위 말해 텔레파시 게임 잘 맞는지 아니면 이게 다 연기인지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잘하자.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가보겠습니다. 제시어 드릴게요. 여름 혹은 겨울. 하나, 둘, 셋. 여름. 와우. 노. 와우. 밥 아니면 빵. 하나, 둘, 셋. 밥. 오. 산 아니면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다시 가볼게요. 멜로 혹은 슬러. 하나, 둘, 셋. 멜로. 오. 소고기 혹은 회. 하나, 둘, 셋. 소고기. 아, 좋다. 이게 연기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그냥 재밌자고 한 거니까 두 분의 케미는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니나네나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의 주제는 가족 그리고 기억이다라고 해주셨더라고요. 두 주연 배우님들께도 이 질문 드릴게요. 니나네나는 어떤 작품인가요? 가족의 이야기는 맞고요. 기억에 관한 이야기도 맞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신 거에 그냥 제 생각을 더 하자면 저는 이게 위로의 영화라고 생각이 돼요.
가족이 사실은 제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인 거고 아빠인 거고 동생인 건데 가족에서 오는 기쁨도 있지만 힘듦도 제일 많잖아요. 사회생활보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고 너무 기뻐도 그것도 눌러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아주 작은아마 그냥 영화를 보시는 1시간 41분 정도의 1시간 4분인가요? 41분인가요? 그 시간 내내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더하기 위로 위로 플러스 네, 위로 네네 네. 네, 저는 니나 네나는 퐁 네 안아주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촬영을 누나랑 이가섭이랑 배우와 같이 하면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할로서의 그 경환으로서도 그렇고 아 내가 왜 진작 누나한테 먼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동생 재윤이한테 가서 왜 이런 얘기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뭐 가족 혹은 친구들 혹은 뭐 주변인 조금 더 껄끄럽고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더라도 뭔가 먼저 툭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쇼비즈 코리아 여러분, 니나 네나라는 작은 영화로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됐는데 내용은 작지 않아요. 언제 영화가 빨리 극장에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사라지기 전에 극장에서 꼭 봐주세요. 네, 누나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영화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또 소소한 재미들도 많은 영화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곧 개봉을 하게 됩니다.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니나 네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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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 안녕!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와우, 발음만 좋아! 와우, 발음 다 좋아! 발음만 좋아!